네, 보시면 블루베리 500g에 한 팩이고요. 총 1kg를 주문했어요. 네, 알이 정말 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큰 블루베리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. 네, 이 블루베리가 동네 과일 가게에서는 한 팩 100g에 3,000원씩 하는데 지금 신바람에서 10kg에 25,900원의 배송비 이렇게 해서 팔고 있더라고요. 한번 제가 꺼내보겠습니다. 블루베리가 진짜 신선하고 크기가 정말 큰 것 같아요. 요거트에 먹어도 좋고 아이들도 잘 먹는 블루베리인데요. 네. 한번 제가 씻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제가 블루베리를 한번 씻어봤는데요. 정말 알이 굵고 제가 한번 이거를 터뜨려 볼게요. 너무 탱글탱글해서 잘 안 터지는 것 같아요. 네, 보시면 신선한 블루베리의 속살이 보이고 있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제 한번 이거 칼로 잘라볼게요. 보시면 정말 신선하고 맛있는 블루베리를 정말 굵은 알이 굵은 크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은우야, 블루베리 먹어. 예. 와, 블루베리 다 먹어볼까? 맛있다. 너무 편하게 맛있어? 먹어야지. 요거트에다 사 먹어. 맛있다. 맛있어? 많이 먹어. 네, 블루베리는 저희 아이가 돌아와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. 정말 원래는 블루베리 잘 안 먹는 친구인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겠다고 하네요. 이런 블루베리라면 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지? 네. 네,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블루베리는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, 슈퍼푸드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눈의 피로 개선에 정말 좋고요. 또 노화 방지, 혈관 질환 예방, 피부 미용, 항암, 다이어트 등 여러 어디에도 모든 곳에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. 또 맛도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가볍게 샐러드나 요거트에 넣으셔도 되고 매일 한 주먹 정도 먹으면 정말 눈의 피로 개선과 시력 저하를 막고 눈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또 지금이 제철이잖아요. 지금 나온 블루베리를 지금 제철 음식이 또 얼마나 신선하고 좋으니까 씻어서 냉동해 놓으셨다가 그때그때 조금씩 꺼내 드셔도 되고 제철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블루베리를 더 많이 사서 쟁여놔야 될 것 같아요. 맛있어? 네.